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도 6만 원선 위에서 이 마감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기세가 많이 무섭습니다. 우선 50대 1 액면분할 이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0만 원 선을 지금 넘어선 모습 보여주었고요. 우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해서 0.84% 오른 6만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선을 터치한 것은 지난 2018년 5월 50대 1 액면분할 이후에 처음이고요. 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일에 58,600원, 그리고 10일에 5만 9,700원에 이어서 6만 원까지 지금 3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습니다. 우선 액면분할 전 주가로 환산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종가는 어제 기준으로 300만 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2011년 1월에 100만 원 선을 돌파했고 6년 만에 2017년 3월에 2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불과 3년 만에 300만 원 고지점 올라섰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4분기 때 영업이 7조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6조 5천억 선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올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회복으로 작년에 27조 원 선이었던 영업이익이 40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디램 가격이 시작될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저 의견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로 2020년 분기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까지 쭉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스럽다는 어떤 의견도 많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세가 기존 대비해서 빠르게 발생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20년에 메모리 업황의 완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5G와 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개화를 삼성전자가 선도하면서 어떤 초기 기술 선점에 따른 시장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